2024년도 지금 처음으로 지금 투어 나왔어요. 계속 한강만 라이딩 하다가 올해는 투어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제가 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가볍게 라이딩은 가능한데 멀리 나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투어를 나오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벚꽃이랑 유채꽃이 조금씩 핀다고 해서 지금 창녕이 왔거든요. 오늘 창녕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오면서 안개가 너무 심해서 지금 습기가 엄청 많이 찼나 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자전거를 닦았는데 이게 있다.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어제 자전거 다 닦았는데 먼지가 엄청 묻었네. 미세먼지 엄청 많은가 봐. 대충 닦아야겠다. 이거? 물. 챙겼는데 지금 날씨가 더 더워질 것 같아서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요? 몇 시야? 아, 벌써 10시야. 빨리 가야지. 다 했어. 그러면 아, 먹을 거. 오늘은 앙금떡. 이거 요즘에 엄청 맛있더라고요. 앙금떡, 양갱이, 그리고 포도당 캔디, 앙금떡 하나 더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카스타드도 챙기고, 양갱이 하나 더 챙길까?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좋아. 여기가 우포늪인데요. 우포늪 쪽을 좀 지나서 갈 거예요. 우포늪이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래요.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야. 좋았어. 이거 산수유인가 보다. 이번에 산수유 못 봤는데 벚꽃도 있어, 벚꽃! 와, 아, 언제 이렇게 봄이 왔대? 어이, 처음부터 언덕이야.
와, 여기 다 산수유네. 근데 심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애들이 작다. 뭐야 이거. 처음부터 어필이야. 몸도 안 풀렸는데. 이거 목련이다, 목련! 목련 접했다, 와. 벌써 떨어지네. 이게 무슨 나무인가? 대박. 와,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개나리도 있어, 와. 너무 좋아. 어, 높아, 높아. 어, 여기 뒤에가 있어. 어, 뭐야? 오, 어, 저기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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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튀어나와. 어, 물고기 봐. 여기 물고기가 튀어올랐는데? 남지공원 가려고요, 남지공원. 어머, 오리 봐. 안녕. 안녕.
같은데 여기 뭐 밥집이 없을 것 같아. 어째 죄다 소들밖에 없어. 아, 아 소똥 냄새. 아 배고파. 저 사람이야 뭐야? 호섭인가? 저렇게 사람처럼 해놓네. 비상식량 먹어야지. 우포늪에서 낙동강 자전거길을 이용하면 20km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차도를 이용하고 반은 낙동강 자전거길 코스를 넣으니까 한 65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먹고 지금 낙동강 자전거길 가야 되는데 낙동강 자전거길이 산 속에 있더라고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요 걸어가야 돼. 저거 못 올라가.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우뚝 섰는데. 아 나 이거 못 가. 이거 봐 경사도 20%야. 자전거 도로 아닌데 이거. 어, 계속 올라가. MTV 타는 거 아닌데 지금. 하시는 분들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우. 아, 힘들어. 어? 빠개졌나? 뭐 빠개지는 소리 났는데, 모르겠다. 이쁘다.
이제 다음 주면 이거 완전 만개하겠는데요? 대박. 벌써 폈어, 얘네들은. 사탕 같아, 사탕. 나비다, 나비. 이것도 벚꽃인데?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귀여워. 엄청 귀여워. 와, 너무 이쁘다. 이게 벚꽃이야? 아, 꽃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와.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